이거 우리 아빠가 현실에서 이런 거사 모아요. 앤티크 뷰로 이런 거. 앤티크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우리 아빠가 진짜 이런 거 사시는데 엄마가 극혐하세요. 또 샀다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 저거랑. 저거. 아니야, 난 미혼이야. 왜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아, 왜 갑자기 그렇게 돼, 이야기가. 아니, 잠깐만. 아, 내가 지금 이거 마우스를 보여줄 수가 없네. 위의 저 손잡이 열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뭐냐, 저거 서랍 좌우에 있는 손잡이 당기면 받침대가 됨. 받침대가 돼서 아주 메모하지 마. 그래서 저거 아무튼 펼치면 책상이 돼요. 놀랍게도 책상됨. 화장대라고 해야 되나? 아, 아무튼 그리 됨. 뭐야, 다들 있잖아. 뭐야, 집에 하나씩 다 있는 거였네? 이만벨이나 돼? 저런 거를 엄마 허락도 없이 샀단 말이야, 아빠는? 이만벨이나 하는 거를?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